여긴 어디지? 나 혹시 천국에 온 건가? 천국? 어? 누구야? 나? 어? 엄마야! 왜 그렇게 놀라지? 무섭게 생겼잖아! 인간이란. 너 이 사과나무 주인이야? 이 사과 탐스러운데? 나에게 줄 수 없어. 왜? 사과에 독이 들었거든. 독?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아 맞다! 아담과 이브한테는 원래 너가 먹으라 했잖아. 하지만 이건 좀 달라. 이 사과에 비밀이 있는 거야? 예사롭지 않은 아이군. 좋아, 하나 가져가. 어? 고마워, 잘 먹을게. 사과를 가져가는 대신 다시는 이곳에 바로 들이지 말라고. 단호였구나. 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다이노층에서 저순소증으로 쓰러졌어. 다행히도 드론들이 이동하는 나노튜브 엘리베이터를 발견해서 지금 3층부로 이동 중이야. 아이, 그랬었지. 정말 숨 막히고 죽을 뻔했어. 아이, 꿈이나 다행이네. 윤아! 윤아! 괜찮아? 어, 이제 괜찮아. 팬티가 내 걱정 많이 해주네. 으흠. 에보, 정확히 몇층으로 가는 거야? 응, 533층으로 가는 중이야. 리튼 가사미미, 거기로 가래? 그래, 533층은 인공 염력체가 광합성을 하는 옥시센터가 있는 곳이야. 옥시센터? 옥시센터는 천재미들 전체에 보낸 산소를 인공으로 생산하는 곳인데 옥시트리가 드론들에게 공격받고 있어. 꿈에서 본 사과나무가 옥시트리인가? 응? 뭐라고 말했어? 어, 아니야. 근데 과학설화라면 빛이 필요하잖아. 거긴 블랙클라우드 위쪽이 났네. 맞아. 환경 저장으로 검은 그림이 뒤덮여서 천층 빌딩을 세우게 된 건데 태양빛이 필요한 블랙클라우드 위쪽 상층부에 옥시트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정말 청취 피팅에는 없는 게 없다. 근데 알파슝이 왜,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건 충격적인 얘긴데. 무슨? 곧 도착해. 어? 단호, 괜찮겠어? 어쩌다 우리를 따라오게 됐네. 에보, 펭키, 단호 모두 조심해. 아무도 다치면 안 돼. 윤해도. 자, 문이 열리면 옥시센터로 향하는 터널이 나올 거야. 드론들이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여기 빨리 벗어나야 해. 그래, 알았어. 세상에, 이럴 수가. 알파시형이 우리 인간을 지구에서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 인류를 위해 만든 천층 빌딩인데. 이건 이세돌 박사의 경고를 무시한 내 실수야. 저쪽이야. 어?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그래. 지상으로부터 38km 지점. 아직 대기권 안에 있지만 지표면 관찰이 가능해. 검은 구름밖에만 안 보이는군.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니. 서둘러야 해! 빨리! 응, 알겠어.
에봉, 옥시트린은 어때? 다행히 산소 생산률 67% 이상 유지되고 있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 어서 드론들 찾아보자. 어? 저게 뭐지? 단호! 단호? 단호? 단호?